처음 혼자 살 때 거기서 살면서 처음 가위에 눌린 거야. 내가 2층 조그만 데서 잤는데 1층에서 형 꼬마 애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아 진짜로? 가위 눌렸는데 아, 소름 돋았어. 근데 밑에서 막 놀다가 야 쟀겠다 쟀겠다 그래서 아 거짓말하죠 진짜로 진짜로 아 소름 끼쳐. 내가 막 별거 다 했어. 막 손끝에부터 움직이라 그러고 뭐 아 가위 눌린 새로? 주기도문 외우라 그러고 네. 막 별거 다 했어. 근데 안 깨. 그러다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니 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느껴져. 거짓말. 근데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, 거짓말. 보여. 아. 근데 얼굴은 안 보여. 그러니까 1층에서 일어섰는데 2층 그 천장까지 머리가 닿을 정도로 큰 거야. 엄청 큰 거야. 그래서 너무 무서워. 나한테 네가 여기 왜 왔냐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. 아 거짓말. 진짜로요? 응. 너 내가 아. 내 얼굴을 보여줘야 나갈 거야? 진짜로? 진짜로? 응. 얼굴이 안 보이는데 내 머리맡에서 그래서 무서워. 나 그때 너무 놀래서 깬 다음에 진짜 핸드폰까지 기어가서 전화해서 나 지금 이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. 그럼 그 복층이 걔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나 보다. 그 귀신이 몰라 모르겠어. 그래서 궁금하다. 너무 무서워. 너가 더 큰 걸 어깨는 너가 더 넓어.